네, 방금 전에 한동훈 장관님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분의 대장 이준석 대통령. 내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도 조금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었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가 광복절이었잖아. 그걸 광복절에도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셨다고 나. 아니 나 그게 그분이 정말 나라님 맞나? 그분이 진짜 이성을 가지고 있는 60대 남자가 맞는지 법이라는 걸 그렇게 몇십 년 다루고 그렇게 검사장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양반이 할 소린가?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 얘기는 나라님이 할 소리는 아니지. 광복절이 뭐야? 그 일본이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몇십 년간 핍박받고 살다가 광복이 된 거를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우리네 같은 일반인들도 그날만큼은 그 얘기를 그런 일본하고 뭐 경제협력을 이런 얘기도 우리들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나라님이 거기 가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여론의 몰매를 맺고 총선에서 정말 혹여라도 국민의힘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박살이 나실 것 같은데 박살 났을 때 아마 그때는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안 좋아지시겠지. 엄청 안 좋아지시겠지. 내가 생각하고 얘기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참 개탄스러워 한편으로는.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지? 돌아가시는 우리 선조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시지 않았을까? 정신이 있는 거야 진짜 씨발. 아 말도 안 나와 진짜.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은 안 좋다. 나라님께서는 참모들을 밑에 사람들을 정말 잘못 쓰신 것 같아.